뭐 2730평 임야가 나왔습니다. 나의 명의로 토지 등기필증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인 사람이 있어. 자, 이런 게 있어요. 서울 사람한테 내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내일 모레 다음 달에 어르신들끼리 서로 만나죠. 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상견례 해야 되는데 토지 좀 있어 그러면은 이따 캐야 되는데 요거 낙찰받으면 있죠? 아, 있어. 뭐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한 2700평 되나? 맞다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림을 보니까 좋다나 보다. 좋습니까? 바다가 보이는데 차가 안 들어갈 것 같아. 자동차가. 내 벤츠가 안 들어갈 것 같아. 느낌에. 되게 조금 문제. 그죠? 그럼 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완도군 거미를 봅니다. 완도군 거미를. 자, 완도군 고금이 아니고 금일업에 딱 눌려보니까 이게 뭐 나왔죠? 뭐몇개 지금 계속 뜬다 그죠? 뜨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준비하고 있죠? 그죠? 요거는 뺐습니다. 빼고 요거를 한번 봅니다. 400만원 그런 거. 분묘 기지권 그런 거는 이제 묘가 있단 말이죠. 묘가. 전라남도에 여기 본게네 2700평. 그죠? 많다 그죠? 세무서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400평인데 맹지다 자연이다 이런 건 단답잖아요. 그죠? 맹지다 자연입니다. 그죠? 뭐 이런 겁니다. 분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돼서 좀 사진을 찍은 게잘 모르겠다 이런 거든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전자지도 바다 잘 비겼다요. 스카이뷰. 자, 여기서 오른쪽에 또 전자 지적 편집도 또 눌렸어요. 눌리죠? 이게 나왔어요. 그죠? 나오니까 도로가 접했을까, 안 접했을까? 접하지 않았죠? 그죠? 그럼 요거는 좋기는 좋은데, 조금, 이 되팔아먹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막 드론 시대에, 앞으로 1인용 드론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 이제 그때는 좋을 것 같다. 거기다 원두방 딱 지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은 조금 그런데, 요거를 사는 목적은 상견례 때, 토지 쏘 물어볼 때 그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없는데 한 2700평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소사 부자입니까? 이야, 장관 되게 많네. 땅도 많이 가 있네. 이랍니다. 자, 그때 쓰면 좋겠다. 그럼 땅인데, 요, 뭐도 본대요, 땅은? 요것도 봐야 돼요, 요거. 요거 뭡니까, 이거? 토지용 계 해가지고 원장님이 꼭좀 눌러봐라 하더라. 그죠? 누리보니까 이게 막 바뀌어갖고 이제 홈페이지가요. 용도지역이 뭡니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다. 그죠? 가축은 다 있겠죠? 자, 이게 없으면 아주 좋은 땅입니다. 요즘 또 이게 없으면은 이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자, 농림지역인데 뭐라고요? 임업용 산지다. 그죠? 그럼 요리되는 거는 농협에 전화 보니까 대출이 안 된대요. 대출이 농협에 전화하니까 대출이 안 된대. 무슨 말이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는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 사는 걸로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 삼각형 알겠죠?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준보전산지 관리적 산을 사는 걸로 그렇게 전제를 잡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도 어렵다 입니다. 이런 거는 사놓으면 좋긴 좋은데 상견례 사든지 안 그러면 너희 물어볼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은도. 자은도에 보니까 지분인데 3600평 중에 3100평 참 애매하게 되었다 그죠. 뭐 전부 다 나오든지. 자, 준보전산지로 단독주택 부지로서는 적합하겠다 제가 써놨네요. 한번 봅니다. 자, 요게 이제 보면은 용도지역이 준보전산지래. 자, 임야인데 관리지역은 무조건 준보전산지입니다. 그죠? 그럼 요런 거는 도로에 접한다 대화 좀 있대. 이렇게 되면은 대출이 잘 됩니다. 대출이 보통 낙찰 받으면은 낙찰 가격에 뭐한60% 70% 정도는 아마 대출이 될것 같아요. 별 문제 없으면은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자 좋다만 이해가죠? 아까 농림지역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훨씬
돈도 좀 비싸죠. 사실은 단가는 보세요. 이게 입야가 공시지가가 1,100입니다. 나는 캄보디아 가야 산줄 알았어요. 한국이 더 싸. 캄보디아보다 더 싸요. 그죠? 1,140원. 그죠? 공시가가 너무 좀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좀 그래요. 감정은 막 적당하게. 자, 요거 평당 얼마나 말입니까? 이거 이래 되면. 평당 얼마나 말입니까? 감정가 요거. 곱하기 평당 할 때는 웃잔다고요? 요거는 제곱미터당 가격인데, 평당 할 때는 곱하기 3.3합니다. 3.3. 그러면 얼마입니까? 평당. 4만 한 2천원? 평당 한 4만 2천원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4만 2천원 평당. 자, 그럼 봅니다. 이게 땅이 어디에 있는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1억 5,100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자, 봅니다. 정시가 있고 근인 에너지 법인에서 있고, 법인은 1,636이고 우리 공매 놓은 거는 1만 200쇼. 그 법인이 거의 한 10분의 9죠. 10분의 9고 10분의 1 정도가 법인이 가 있고. 그죠? 그럼 이거는 만약에 좋으면은 이 법인에서 손 들고 뭐 하면 된다고요? 아, 손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매니까 자산관리공사 가서 금요일날 6시까지 가서 공유자 웃으면서 하면은 우리가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그만 직원이 이자 삐고 넘어왔다든지 하면 좋겠죠? 우리가 쳐봤는데. 자, 한번 봅니다. 땅이 좋은가? 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신안군에, 그죠? 이 경매네. 20에 5일 598 봅니다. 20에 5일 598, 그죠? 2020에, 그죠? 타경에 51598 보니까, 자, 몇개 있는데, 세 개나 있는데, 제가 차지한 게 묶으면 몇 번이죠? 2번입니까? 네. 자, 2번을 내놨다. 그죠? 2번. 그럼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이 만약 요거를 써야겠다 하면은 요거 2번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를 나중에 요런 거 써줘야 하는 거. 기입잘표 쓸때 사건 번호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물건번호 2번을 꼭 써야 되지. 그 누락에 삐면은 무조건 뭐 해야 돼? 1, 2, 3번 있잖아 지금. 특정을 해야 되거든. 그 왼쪽 거 사건 번호 2020에 51598을 그거 썼는데, 오른쪽에 공란에서 2번을 안 쓰고, 그러면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다. 물론 10분을 받아 나와요. 나오는데 쪽팔리죠. 법정에서 무효 대답하면, 아이고 아침에 무효 물건을 안 써서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 무자입니다. 1등 됐는데, 아유 그래요. 뭐 그죠?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자, 봅니다. 2번. 자, 누려 보겠습니다. 2번이 세개다 보세요. 집어서 보세요. 근데 문제는 지분이다. 이게 조금 그렇죠. 뭐 공기면 좋겠는데, 지분이다. 1억 5,100이다. 자, 필지가 뭡니까? 필지가 한 필지다 말이죠. 한 필지에 준본연산지고 관리지이니까 오케이. 도로 보니까 있다 없다. 도로가 있다. 그럼 좋은 거죠. 그럼 이럴 때 대출이 잘 된다. 대출이 낙찰 받아도 좋고. 그러면은 전체 면적 중에서 지분이 나왔다 이 말이죠. 여기에 3,400평 중에서 정시 지분이 농기다 그런 얘기다, 그죠? 자, 그래서 쭉뭐 복잡하네요. 자, 복잡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요렇게 이제 좀 복잡할 때는요, 지분이 이제 나왔는데,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등기 보는 것도 방법이세요. 토지 등기부도 모르는 사람 이리 봅니다. 이리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뭐 빨간 줄이 많네. 아이고, 아이고, 멋이 빨간 게 많네. 멋이 이리 복잡하네. 자, 이리 하면 안 되고, 아마 결론은 얼굴 밑에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한 장짜리가 있어요. 요거 보면 됩니다. 잘 모르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요약표. 자, 있죠. 여기 마지막에 가니까. 뭐 있죠. 요약표. 그죠? 주요 등요 해가지고 요거 보면 됩니다. 그럼 요거 보면은 소유자가 갑구에 누구고 을구에 누굽니까? 봅니다. 소유자가 정씨가 있고 법인이 있고, 이 말이죠. 정씨는 10165고 법인은 1636이고. 좀 작죠? 10분의 1, 10분의 1. 아, 이쯤 되는구나, 결론은. 아, 그럼 두 사람이 가 있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정시 앞으로 전부 다 가압류된 기구나. 알겠죠? 그럼 전부 다 경매되고 나면 요 전부 다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저당도, 근저당은, 아, 법인이에요. 그럼 요거는 상관없어요. 법인 아까 10분을 가 있는 그 사람 설정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낙차 받으면은, 자, 이쭉 보니까 오른쪽에 여기 쭉 써놨는데, 이런 거는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죠? 소멸 안 되면은, 지금 경매가 언제죠? 3월 29일이니까 일주일한테 안 됐죠? 멀었죠? 일주일 더 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매각문건 명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없는 이유는 마이너스 7일 전대야. 경매기로부터 임박해야 비주거든. 그거 보면은 이제 되는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놔둬버리고. 거기 보면은 말수 안 되는 게막 써놨습니다. 가등기가 말수 안 된다든지 그런 게막 있어요. 자, 일단 지분이다. 그죠? 지분. 아, 지분인데 한번 봅니다. 산 38이에요. 38에 지분인데. 자, 지금 보기에는 길이 있는 거죠? 그죠? 길이 노란 게 붙어서 그냥 뭐 현황이든 지적도든 막 좋습니다. 자, 우선, 좋고요. 잘 모르겠죠? 그럼 뭐 전자지도 눌려서 또뭐 누른다고요? 스카이뷰를 눌려서 이걸 본다. 보는데, 일단 멀리서 먼저 한번 보세요. 멀리서 이, 무슨 섬입니까, 지금? 섬 이름 뭐라고요? 자은도 써놨죠? 자은도, 자은도, 그죠? 근데 섬을 잘 보니까 목포였어요. 차를 가면 갈수 있습니까? 뭔가 그래요? 갈수 있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같은 섬이라도 돈을 엄청 투자했죠, 지금. 다리 만든다고. 그죠? 몇천억을 투자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대교가 있다든지, 요런 대교 붙은 거. 이런 거는 천사대교나, 천사대교. 대교한다고 몇천억 깎아였죠. 깎아였다 보니까 땅값이 이쪽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플러스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니까 또, 뭐, 해수장이 많아요. 보니까 해수장이 지금 많이 보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세 개나 보이면서 밑에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인데, 이 땅이, 이몇 평입니까, 이거? 자. 이거 보니까요, 다도에 뭐 휴양리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 도로를 물었는데 평수가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까 평수가 1만 3천평 넘어야 되네. 3천평 그럼 3천평 안 되겠죠 이거. 그죠? 면적을 두드려 보니까 이 3천평 안 돼. 이거 그죠? 뭐 100평이 되나 지금? 되네. 된다 그죠? 되네. 3천평 찍어 볼게네. 맞네. 그럼 요 땅이다 이 말, 요 땅, 요 땅인데 도로는 물었고 용도는 또 아까 뭡니까? 용도지역이 보전관리. 아, 그러면은 전원주택으로는 좋겠다 이란다.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3,100평에 요거를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많은 사람이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현재로는 지금 5분 이상 본 사람이 2주 동안에 7명인데 날짜가 임박해지면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지분에서 조금. 자, 지분은 이거 낙찰 받으면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대출이 안 됩니다. 천만 원 가야 사람 이거 갖고 침 흘려봤자 안 돼요. 대출이 안 되니까.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땅은 좋은 것 같아요. 자, 개발업자들이 덤빌 만한 땅입니다. 좋아요. 자, 자은도입니다. 자은도에 또 금세 보니까 넣긴 넣었는데 6,900에 넣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이고, 왼쪽 밑에 보니까 맹지라죠, 맹지. 아, 이게 또 문제다, 그죠? 맹자. 아, 맹지, 그런 게. 20에 5일 58. 맹지가 뭡니까? 도로가 없다. 아, 참, 그죠? 도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맹지 탈출법 해가지고 많은 강의가 있어요. 있는데, 자, 물금으로 몇 번이죠? 1번, 자, 봅니다.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3개가 있네요. 그 중에서, 아까 그입니까? 아까 그건데, 비슷한 건데, 옆집에 건데, 천평이다, 그죠? 천평에 농지네. 아까는 임야했죠? 임야. 그럼 농지는 퍼뜩 마음속으로, 아, 농지정이 간거이다. 그렇게 넣게 됩니다. 자, 농지인데, 그죠? 농지가 1,600평인데, 6,900원 가격은 싸네요. 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그죠? 맹지 사는 게 이게 이제 생산 관리죠. 많이 좋습니다. 전원주택 부지는 되는데, 이 맹지가, 그래서 맹지는 앞으로 막,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낙찰 안 받는 걸로, 가급적이면.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625에 11, 요거네. 625에 11. 지금 연호, 연호. 여기 있죠? 요거다, 그죠?
그럼 요거도 사고 같이 사면 좋겠다. 예, 같이 사고 쓰면 너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하니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원도. 자원도는 이리 보니까 한번 봅니다. 20에 5일 58에 3번. 예? 아, 이거가. 아, 밑에 이거네. 자, 이거 잘 봅니다. 자, 자원도. 자원도에 나왔는데, 자, 문제는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는 우리가 임야는 준보다는 좋죠. 자, 포장돌이 접한다 해놨는데 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번지가 산에 54.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산에 54의 임야인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경매 물건인데, 왼쪽에 산에 54-3이 있죠? 이 도로하고 중간에 있으니까, 맹지 아닙니까? 맹지. 맹지 아닙니까? 네, 맹지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 놈은 등기부 등본을 띄워놨겠죠? 등기부 등본. 자, 뗐습니다. 제가 어제 뗐습니다. 맞죠? 그죠? 임야 뗐죠? 소유자 놓은 거 소유자. 그러면 맹지다, 맹지 아니다? 맹지 아니에요. 자, 됐죠? 그래서 도로하고 자기가 낙찰받을 중간에 있는 땅 있죠? 꼭 등기부를 띄워보세요. 이 보면은, 넌들이 다볼때 맹지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띄워보면은 신안군 해가지고, 그거는 막 점유 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국가 땅이면은 그냥 맹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때는 마음속으로 굿, GOOD, GOOD 알겠죠? 굿, 굿, 오케이, 굿 이러면서 이제 요거는 낙찰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이 괜찮죠, 그죠? 괜찮습니다. 뭐 평수도 뭐 작은 평수 아니다. 7, 800평에 아까 용도 지역도 뭡니까 이게? 용도 지역이. 자, 누려봅니다.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용도지역이 중요하니까 계획 관리면 베리굿, 생산 보전 관리면 그냥 노굿. 아, 굿. 굿은 굿인데 뭡니까 이거? 아, 생산 관리 그냥 굿. 계획 관리면 베리굿 알겠죠? 생산 보전 관리는 그냥 굿입니다. GOD. 자, 됐죠? 길 물었다 접었다 그건 맞죠? 아까 맹지가 아닙니다. 아까 신안군 대하 있죠. 신안군. 자, 띄우니까 신안군이었다. 온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길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맹지 같아 느낌에. 그럴 때 띄우면은 등기부를 받아보면 국가 땅이 많아요. 그래서 맹지 아닌 게 많습니다. 근데 속지 마시고 이거는 맹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괜찮다 봅니다. 괜찮다. 자, 잘 보세요. 아까 봤죠, 그죠? 이를 볼때 애매하게 잡혔는데 맹지가 아니더라. 그럼 너무 좋은 거죠? 맹지가 아니다, 그죠? 나머지는 설정 있고 이런 거는 막 전부 다. 자, 이거 보니까 오른쪽에 뭐 소멸 소멸 나왔어요. 요럴 때는 100% 다 소멸 다 되고 여기에서 미스터 황한테 이전이 되는구나 이러면 됩니다. 이해가죠? 잘 모르면 이러면 됩니다. 요를 잘 모르면은 등기부도 복잡하고 뭐 이럴 때. 모를 때는 뭐 봅니까? 내가 묶은 면접을 봐야 되는데, 날짜가 지금 멀었죠? 7일이 안 됐으니까 지금 없네요. 자, 곤탄 보기로 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냉지도 아니고, 좋아요. 그래서 등기부를 발급을 해보고, 이렇게 군인 오고, 이러면 좋습니다. 기획재정부, 뭐 국가사고 이놓으면 좋아요. 합천군 사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볼 때, 이런 거를 보고, 아이고, 이거는 좋은데, 앞에 번지가 하나 있어갖고 너무 땅이네 맹지네 이러지 마시고 꼭 이보기를 바랍니다. 할수 있겠죠? 자, 죽어도 못 뛰겠다 그러면 잔대 나서 제가 드릴게요.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이보니까 건축물 관리량이 좀 어려워요. 급하게 받기가 등기부는 좀 쉬워요. 그나마 좀 쉬운데 건축물 관리량이 가다 보면 자꾸 몇 개는 나도 한 번씩 몇 개가 자꾸 안 들어가지다가 딱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더 힘들 거라고. 그죠?
정부 입사 가지고 우리가 건축물 관련할 때 보면은 조금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봅니다. 자, 은도. 자, 은도에 공매로가 뭐 나오는데, 아, 그죠? 천이 넘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아, 농전부가 되겠네. 1700 주고, 그죠? 이런 겁니다. 자, 보니까 생산관리적이라. 생산관리적이고, 이게 생산관리적이다. 그죠? 이게 있는데, 땅을 보니까 지금 좀 애매하죠, 그죠? 한번 봅니다. 신안군 자읍면에 1700짜리가 300평. 느낌이 괜찮죠? 전남. 신안군 자읍면에 1700짜리가 나왔다. 그죠? 자, 이렇습니다. 1700짜리가 314평인데, 그죠? 1700만 원에 움직이는구나, 그죠? 입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4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모르겠다. 3월 24일이에요. 수요일 날뭐 다시 가야 되겠죠? 농지증은 항시 쓰나세요. 농지증 내라, 그죠? 이러면 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전하시고 잔금 넣고 공매는 한두달 정도 이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전할 때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를 안 하면은 이전이 잘안될 거예요. 자, 요거는 땅이 어떻습니까? 전자 지도를 보니까 땅이, 그나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자, 스카이뷰 돌려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죠, 그죠? 앞에. 그죠? 일단 기다란 생이죠. 일단은 이런 거는 땅이 좋은 건 아닙니다. 딱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런 땅이라 좋은 거지. 이렇게 쭉 땅이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전자 지적도 위성 사진을 보니까, 자, 앞에 뭐가 나왔어요? 돈 오죠, 도. 돈 오죠? 네. 그러면 좋은 거라. 일단은 도가 붙었으니까. 알겠죠? 촌에는, 우리가 도시지역은 3m 건축법상에 뭐 3m 최소 이런 도로 면적이 있죠, 거기. 그 촌에는 2, 3m 해도 괜찮아요. 2, 3m. 정말 촌에. 우리 건축법에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44중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사해 보시고, 일단은 뭐 도로는 좀 접혔다 이러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림대로, 요 그림대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도가 있더라. 그죠? 자, 보길도면 보길도. 보길도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전남 완도군의 보길면에, 그죠? 보길면에 보길도 농지가 나오는데, 이게 영농여건 분리농지래. 자, 참고로 지금 우리 법인이 갈 데가 잘 없어요. 법인을 만들었는데 주택 아파트는 법인 낙찰 받으면은 취득세가 몇 프로? 취득세 12% 양수 오셔도 뭐 70%가 80%가 막 그렇죠 지금. 그죠? 법인 것도 뭐, 그죠? 그래서 법인이 주택 아파트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상가나 토지를 가야 되는데, 토지 중에서 법인은 농지 낙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농지증이 발급이 안 돼요. 단 영농여건 분리농지 된대. 이런 표현. 그럼 요거는 지금 보면은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요 보면은 이런 게 보여. 영농여건 분리농지 밭진이 나옵니다. 임야는 뭐 상관없죠. 임야는. 자, 밭전인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니까 요거를 법인 명의 낙찰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럼 되는 근거는 어디냐? 여기 있죠. 농지 민원 사례집이죠. 농지 민원 사례집. 여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가면은 다운로드 됩니다. 여기 가면은 24번에 보면요, 농지 종종 명의로 농지가 가능한가 쓰는데, 요 결론적으로 보면 나왔어요. 다만, 알죠? 영농여건 분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을 포함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면 종종 역시 취득이 가능하다. 뭐가 된다고요? 영농여건 분리농지. 자,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은 20의 101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눌리 가지고 법인을 가 있는데 농지는 원래 안 되죠. 안 되는데 꼭 눌리 갖고 이렇게 보니까
농지다. 그물은 빠졌대요. 그물은 빠졌다. 자, 그물은 뭐 좋은 기분 들겠다죠. 하여튼 그물이 뭐 있는가 봐. 예. 농지가 있는데 그물은 빠지고 농지만 나왔다. 자, 뭐 가서 답사는 여러분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아마 자,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 필지에 요리 길이 지나고 길은 일단 물을 쪼죠. 물인데 문제는 이게 아마 밭전인가 봐. 밭전인데 여기 보면은 큰게 1000평이 밭전입니다. 근데 요 본께는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법인이 낙찰받아도 농지증을 여기에 보길 면에서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어갖고 충청도에 있어갖고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뭘잘 몰라 담당자가. 모르니까 또 저것도 또 상업부서가 있더라 물어보는데 그것도 전화를 지가 해가지고 내보고 또 전화해보라 그러더라고.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좀 아리송한데 자기도 책을 차려고 연락주고만 연락왔어요. 해주고만 하고 농지증은 법인인데. 자, 됐죠? 한번 물어보세요. 보길면에. 잘 모르면은, 공부 좀 많이 해서 하고, 어디 보러 간다고요? 어디 보러 됩니까? 2018년 발간된 농지민은 사례집에 보면은 24번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요거를 보고 답을 좀 주세요. 그러면은 줄 거라고. 개인도 잘 몰라요. 저것도. 그죠? 원래 또한 사람도 잘 아는데, 갓, 막, 젊은, 거기 여직원 직원이 봤더라고. 보통 보니까. 여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많아요. 처음 봐고는 잘 몰라요. 된다. 그럼 이 땅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괜찮죠, 그죠? 땅이 괜찮아요. 좋습니다. 절반 떨어졌고, 그죠?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또 45분 떨어졌으니까. 마음속에. 농지은 거. 알겠죠? 농지은 거. 또 되겠는가? 그죠? 이런 한30%좀 떨어질 때 내가 사갖고 농지은금에 해놓으면은, 아마 이쯤 돼요. 여기에. 한 이쯤 돼, 이쯤 돼, 땅이. 알겠죠? 이쯤 됩니다. 그럼 농지은금에 맡기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맡기면. 그죠? 땅도 괜찮아요. 자, 올 빼왔다, 그죠? 법인 명의로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 분리 농지는 종중도 된대요. 자, 우리 저기 학원에 있어 보니까 종중에서 가끔 옵니다. 낙찰받으러. 종중하고 교회 같은 데좀 서류는 복잡하거든요. 힘드니까 저한테 맡기러 와요. 그러면 제가 입찰된 걸한 14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여러분 말이 입찰된이고 매수신청 대리지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돈을 받고 한다 그런 거는 굉장히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종중에서 농지 낙찰 받아라. 이럴 때 근거지 되겠죠. 그죠? 나도 받았는데 저기라고 여러 5억짜리 5천에 10% 들어왔는데 5천이 들어왔는데 농지가 너무 잡는 거나 종중에서.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그때 물어봤어요. 종중에서, 함안조시 예로 종중에서, 농지 낙찰받는 애들이, 농지 매입하는 애, 매입을 안 돼. 왜안 했더니, 종중은 농지 낙찰, 매입 안 되지 않습니까? 구입을 못 하지 않느냐? 자, 된다, 안 된다? 되죠? 됩니다. 종중 됩니다. 그죠? 종중에서 돈이 많아요. 좋은 종중은 땅을 사야 되는데, 농지 사라 그러세요. 사는데 무슨 농지 사야 되느냐? 영농여건 분리농지 된 것만 사면 돼요. 알겠어요? 법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 보면요. 농지민은 사례집 가면은 밑에 요런 쭉 있어요.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쭉입니다.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요거서 답을 준 겁니다. 아까 그거. 알겠어요? 쭉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다운을 받든지, 그림 타든지, 요거를 책을 만들든지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욕지도, 그죠? 욕지도. 우리 통영에 아까 욕지 됐다, 그죠? 자, 욕지도에 절반에 한번 떨어졌는데 여러 개 생겼어. 땅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긴 거죠, 일단은. 그죠? 도로 잘 물었어요. 도로 잘 물었어요. 화끈하게 물었어요. 19에 1호 314. 자, 봅니다. 욕지도의 섬에 통영시 욕지면에 가수원이 높다. 그죠? 가수원이 뭐 애북 나왔는데 금액은 지금 한번 떨어졌는지 봅니다.
욕지도. 욕지도 좋습니다. 저도 자주 왔거든요. 자주 왔습니다. 지금 가면 아마 동백도 시들어 모르겠네요. 자, 가수원이 있는데, 그죠? 요 떨어져가지고 한번 떨어지니까 70%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게 보니까, 자, 필지부도 봅니다. 필지가 한 필지죠? 그죠? 자, 요것도 놓네. 요거 법인 된다, 안 된다? 되죠? 법인 되죠? 딱 보면은, 법인이 됩니다. 가수원에 놔두죠? 가수원에 법인도 됩니다. 종중도 있으면 살아가면 됩니다. 또 뭡니까? 아스팔트, 접하다. 좋죠? 좋습니다. 좋고, 비전 좀 많고, 많으면 좋아요. 근데, 이런 가등기가 막 있어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오른쪽 볼게네. 전부 다 소멸서 놨죠? 막 믿으세요, 일단. 다 말소가 되는구나. 그죠? 말소가 되는구나. 됩니다. 가면 농지형이 되는가, 그게 관건이고. 자, 필지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자,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한개 해가지고 꼭 눌려가지고 사진을 봅니다. 이렇게 쭉 보세요. 근데 이게 경사도가 조금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수원이니까, 그죠? 큰 경사도는 없을 것 같는데. 자, 애매한데, 뭐 넣으면 되죠? 전자지도, 그죠? 전자지도 넣어가지고, 봅니다. 또, 스카이뷰 눌렸습니다. 이거 어딥니까? 욕지도. 욕지도에 제일, 일단 번화가는 여기거든. 배가 내리니까. 요거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아마 분양 핸드가 많습니다. 이쪽이. 욕지도 많이 분양했어요. 땅 사가지고. 그럼 요거는 한칸 위에인데, 돌은 아까 잘 접했죠? 경사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가수원으로. 요거는, 현재 가수원 아니죠? 입장 같이 보이죠? 그럼 요거는 거는 애매할 때는 농지점이 지금 관건이니까 이게 농지죠? 가수원. 지금 사실은 묵전이다. 그죠? 뭐 해주긴 해주겠다. 내가 볼 때는. 해주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용도 지역이 생산 관리니까 전원주택 분양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쪼개갖고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쪼개면은 막 괜찮을 것 같습니다. 700평이니까, 그죠? 한 200평씩, 한 3, 4개 쪼개갖고 막 분양해 먹는다. 이렇게 해도 막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는 보니까 생김새가 잘생겼어요. 그죠? 잘생겼어요. 그럼 요렇게 해서 하나 쪼개고, 또 요렇게 해서 뭐, 또 쪼개고, 뭐 이렇게 또 쪼개갖고 한 4개 정도, 이렇게 팔면 되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 쪼갠 거는 뒷집에 팔아먹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욕지도 하나 더 있네요. 욕지도에 이를 보니까 요거는 두 필지인데 요리 두 필지인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길이 없죠. 여기 조금 문제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면은 절반도 떨어지면은 그때 검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울릉도. 울릉도는요. 주소가 어딘가 울릉도. 금자로 커머. 응? 자, 우리 원장님 보세요. 요거 명함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울릉도 갔을 때요 리조트 자고 요 주소가 있어서 경북 울릉군 울릉어 검색하래요. 울릉도는. 자, 그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경북 울릉군 울릉어, 그죠? 구독션 가서 경매 검색 가서 경북 어딥니까? 울릉군 검색하면 됩니다. 울릉군 검색하면은 어디 안 나오나? 뭐가 틀렸습니까? 공매입니까? 공매? 울릉도. 아, 공매네. 넘어질 것 같다, 그죠? 제가 옛날 젊을 때술 많이 먹고 너무 아파트 들어가서 코에 났습니다. 뚫리고 머리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에리베이터 그리고 마루수 위로 벗겨내 넘어지더라. 아무 데나 갖고 노는 게 다행입니다. 자, 봅니다. 경북 어디고 지금? 울릉도, 경북, 울릉군, 그죠? 울릉군 또 검색 한번 넣을 겁니다. 자, 나왔네. 6200, 그죠? 나왔습니다. 울릉군에. 자, 울릉군이 지금 뭡니까 지금? 밭전이다 농지 말이죠. 자,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서울 사람이 농지증 될까 안 될까 이거? 일단 울릉읍에 전화해 보세요. 네. 이제 울릉도 가서 농사 좀 지을 긴데 좀 미리 좀어 요걸 한 살라고 한다. 나 LH 직원 아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들 답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좋죠. 준주거지요. 그죠? 상업적 비슷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유노동자 공개네. 이 땅은 지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뭐가 된단 말이죠? 개발이 되겠다 이 말이죠. 울릉도에서도. 그죠? 울릉도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땅이 있는데, 뭐쭉 있네요. 있는데, 뭐 봐도 잘 비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이 맞느냐면, 이 땅이. 자, 아까 우리 욕지도 한번 봤죠? 욕지도 보기에는 뭐시 이 빨간 선하고 실제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럼 요것도 지금 보니까 그럼 이 땅이냐, 이 땅이냐. 자, 잘 보세요. 이 땅하고 우리 감정서에 있는 땅하고요. 감정평가서에 있는, 이 이제 감정평가 놓은 땅입니다. 이게. 자, 이게 나왔는데. 자, 요건 좀안 들어갔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요 돌에서 안 들어갔죠, 지금. 그럼 이게 맞는 거고, 사실은, 이두개잘 보세요. 좀 떨어졌죠, 지금. 길하고. 우측 보면, 요거 보면, 이 명지같이 비죠? 그죠? 보이는데, 전자지도로 보면은 이게 또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럼 요 길을 완전 물었다를 보는 거죠.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틀렸고, 아까 그게 맞다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틀렸고, 여기에 있는 이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경험을 봐서. 선 쪽에는 뭐 조금 틀려, 이게. 틀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찌 봐야 되느냐? 우리는 감정평가서 도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되죠? 자, 이거 봅니다. 울릉도에 7시간 배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로 1시간만 간대, 서울서. 그러면은 2025년도 완공이 되면은 울릉도가 도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앞으로 되겠죠? 그죠? 많은 사람이 이제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죠? 멀미 때문에 뭔가 사람 많죠? 배 타고 강원도 가야 되고 또배 타고 멀미 나고 독도 울릉도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1시간만 따가 뭐 제주도 가듯이 이제 갔다 갔다 한다요 지금 그런 시기가 요 보니까요 50인승이 뭐 다닌다 해놨더니 6,600억 들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막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래서 울릉도가 앞으로 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 특히 요거도 지도를 보니까요 지도를 보니까 울릉도 어디 짤입니까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대가 주로 요 내리거든요 저동항 내리는데 조금 더 북쪽이네 그죠 우리 울릉도 공항은 어디로 생긴 거 공항? 우리 지금 그요 있죠 여기 우리 저 그가 가덕도에 생기는 거 우측 밑대가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울릉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죠? 비행기만 들어오면은 아마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질 겁니다 그죠? 아마 세계적으로 막 들어올 수 있겠죠? 여행사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내다보고, 미리미리 하나씩 준비해 놓은 것도 좋다 말입니다. 용도적도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영흥도. 요거는 3층 펜션인데,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유치권 이야기 나왔어요. 유치권. 그러고 추가 대출도 좀 가능하겠다. 제가 써놨네요. 그죠? 그럼 요번에 입찰 보증금이 10%가 20%래. 요번에 20%고, 한전에 송전 철답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할수 없습니다. 한전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거는 뭐, 할수 없는 거고. 그래서 경매를 보면요, 현재는 요거를 봐야 되는데, 과거 등기부 뭐, 이런 과거 경매가 있어요, 사건이. 그럼 요거를 볼 필요가 있다,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옛날에 사건을. 자, 보세요. 2020년도, 지금 여기 이제 움직이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옛날에 경매하다가 치하됐단 말이죠. 치하된 뭐 그때 임차인도 있고 막 있겠죠 자료가. 그것도 봐야 되고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 이제 여러 요 사건, 2016년도에 그때 사건하고 지금 사건하고 한번 보는 겁니다. 보면서 보는데 요 보니까 이제 문제는 유치권 나왔어요. 유치권. 1억 1,700 해갖고 노국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유치권이, 자, 이름이 잘 외웁니다. 유치권이 딱 나오면요, 뭘 하느냐? 뭘 보면 됩니까? 유치권 그거 뭐. 현황조사 봐야 돼. 현황조사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많았어요. 다가구주택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낙찰이 한번 됐다가 미납이 되고 옛날 사건입니다. 옛날 사건에 이렇게 이제 치하도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토부 가보면요. 이렇게 팔린 내용이 막 나옵니다. 그죠? 예. 지금 여기 대지가 1000평인데, 요거는 200평이고, 300평이고, 700평인데, 이렇게 막 팔렸어요. 그죠? 그럼 우리 거는 지금에는 1080평에 건물도 크죠? 그죠? 거의 한두 배, 세배 됩니다. 되는데 상 주신 700 되는 게 많이 들인 거죠, 사실은. 금액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527485. 자, 요 보니까 아까 20% 내라 그랬어요. 20%. 한번 미납이 되고 나면은 보통 경매를 하면요. 20% 내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라 그거고요. 그럼 뭐 예전에 과거 경매 사건이 있는가 그것도 등기 보면 나오죠. 등기부 등본에 나오니까 자, 요 봅니다. 자, 우리 아까 주택인데 24%가 많이 들었죠. 그럼 마음속에 뭐가 딱 생각나는 거죠? 다시요. 이 뭡니까 지금 일단 주택이 24% 떨었는데 주택연금에 맺겠다?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3층 펜션인데, 그나마, 펜션인데. 근데 이게 이제 유치권이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 자, 봅니다. 땅이 1080평, 건물이 300평. 자, 요게 3층 있는 이게 3층의 펜션입니다. 펜션인데, 자, 3층 펜션이에요. 이게 펜션을 찍고 옛날 풀장도 있고 막 그래요. 보니까 있는. 근데 펜션에 이제 이 운동기구도 있고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 대강 펜션 같죠, 느낌에. 그죠? 느낌에 펜션 같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땅이 쭉 있어요. 있는데 바다숲 펜션이에요. 명칭 그죠? 바다숲 펜션인데. 자, 이게 주택연금 몇 개면 해줄까 안 해줄까 느낌에. 자, 땅도 이렇게 물었어요. 도로 잘 물었습니다. 물어가고 건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 조금 옆입니다. 옆이고, 전자지도를 보니까 바닷가도 옆이고, 조건은 막 괜찮아요. 그런대로 스카비 눌렸습니다. 눌려가지고, 자, 영흥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인천 알죠? 인천. 화성시. 그죠? 제부도. 조금 먼 가서, 이리 가서, 지금 여기 다리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펜션 단지다. 그죠? 주로 펜션 숲이네. 그죠? 펜션 숲에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나왔다. 바닷숲 펜션이 나왔다. 자, 나왔는데, 문제는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유치권이 보였어요. 유치권. 1억 1700 돌아 노시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래 봅니다. 노국천시가 유치권을 주하면요, 다른 거안 봐요. 현황 조사서, 집행관이 가서 작성한 현황 조사서에 노국천시가 있는가 봅니다. 없으면은, 아, 점유를 안 했구나. 그래 보고, 제가 이래 보니까 노국천시가 없었어요. 내가 쭉 보니까 없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됩니다. 언급이 안 되면은, 집행관에 가서 만들 때 언급이 안 되면은 유치권은 성립 안 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큰 문제는 없겠고, 요번에는 뭐 8일 같습니다. 지난번 추세를 보면은 경매가 또 치하될 수 같아요. 지난번 추세를 보면은. 되겠는데, 한번 치하되기 때문에 또 진행 안 하겠나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낙찰 받으면은 얘로 24%라고 하면 이게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지금 뭐고? 자, 보세요. 건축물 대항을 제가 붙이지 않네. 뭡니까? 다가구 주택이죠? 그럼 주택이면 되겠죠? 그럼 주택연금의 예로, 우리 9억까지, 그죠? 9억까지는 주택연금, 워낙 금액 커서 모르겠다. 주택연금 되나지. 금액 오바돼도 9억까지는 해주거든요. 9억까지는. 그럼 9억의 연금을 받고, 예로, 펜션 영업을 해서 추가 수입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 되고 안 되고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1번 원장님,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 항시 주사람한테 아시겠어요? 감독 들어가서 주사람한테 이거 되겠습니까? 그거
또 요런 거는 추가 대출이 잘 될까 안 될까? 잘될것 같아. 느낌이 그죠? 조금 주택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물건은 이제 팔이 됐어요. 요번에 팔이 됐고 10%가 아니고 20%가 오래요. 20% 어디 있습니까? 20%는 이제 구독 시간에서 보세요. 답을 주고 있어요. 그죠? 답을 주고 있습니다. 20% 준비. 자, 넘어갑니다. 영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영도에 임야가 나왔는데 요거는 집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없어서 안 되겠다. 세계 농지 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38번에 3보입니다. 요거는 다가구 주택인데, 그죠? 다가구 주택인데 58% 공매입니다. 공매인데, 우리 신탁공매거든요. 신탁공매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잔금 납부할 때 경공매와 달리 건물 낙찰가에 대한 부가세가 선납 문제입니다. 부가세. 이 공매는 신탁공매인 거는 부가세 10%를 물어야 되는 잔금 넣을 때 잔금 플러스 건물에 대해 10% 물어야 되는 여러 문제 있고요. 아마 요거는 유치권 선순임차에 언급이 없어도 인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요. 요 유치권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개조심 이게 있어요. 어찌 보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립니다. 근데 그걸 깨먹어야 됩니까? 남들 보고 다 도망가 삽니다. 근데 저기 한20% 나왔어.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유치가 성립 안 해요. 그럼 돈 버린 거죠. 보통 보면은 길을 막고 예민한 것들이 좋은 게 많아요. 알겠죠? 또 농지라도 면회 전에 보면 무조건 농지 안 한다. 내 손에 장을 찌지라. 농지법 개정 안 되면 절대 농지 발굴 못 한다.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1억짜리가 푹 떨어지죠? 2, 3천만 원. 그때 딱 맞춰봐가지고 농정 우리가 소송해서, 행정심판 소송해서 딱 깨버리면은, 넘들이 8천만 원 받을 거, 우리는 2천에 사는 겁니다. 물론 변호사비 한 440만 원 들겠죠? 들더라도 2,440 들어도 그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자꾸 해방나는 거를 잘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건 포기라고요. 넘어갑니다. 전남 신안군 정도면에 감정가로 나오는데 농지가 나왔어요. 절반 떨어졌어요. 농지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자, 이게 있는데 받아야 될까 안 받을까요? 일단 농지증이 이제 문제죠. 자, 농지증은 아까 정부 입사 가서 미리 신청된다 했죠? 하면 되겠고. 자, 내 생각이 이래요. 경매로 이런 것만 사는 사람이 있어. 도로 묽고 괜찮은데 계획관리 지역에 농지인데 묘가 있어요. 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자 모릅니다. 여러분이 요렇게 사갖고 요렇게 팔면은 손실입니까 득입니까? 득이잖아요. 자 800에 사갖고 1600 받으면 뭐 따블 장사 아닙니까? 단타로 그냥 사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노는 거는 빚이 많아서 그거든. 1600인데 빚이 한 2억 돼요. 그러면 집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경매로 낙찰받아가면 깨끗하게 정리되잖아요. 빚도 없고. 그죠? 그럼 내가 혼자, 내 인간만 뛰면 막 너무 아픈, 저한테 너무 아프면 되니까. 그러면 사가라 그러면 감정가격이 1600이니까 막, 한 5000 받으면 되겠는데. 그래도 감정가격대로 합시다. 10원도 빼지 말고. 거기서 주거를 합시다. 그러면 보통 이 장소이나 이 묘지기는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또 울산 일하더라고. 저 낙찰받아가고 일하더라고. 뭘 붙여놨나 그러면은. 자. 묘지 한 기당 월 30만씩 내라. 그리고 동물 농장을 곧할 거다. 빨리 이장해 주기 바라며 갔대. 바로 전화 왔어요. 뭐 한다고요? 동물 농장.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집안에서 추석 때 보러 가가지고 막 놀래가 전화 왔고 막, 팔아라. 말아라. 알겠어요? 그래서 묘지 있는 게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요. 사바다가 부도나서 하이 경매당합니다. 공장, 지, 아파트, 상가 다 날라가는데 묘지는 꼭 챙겨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는 그 산이 지명이 되어 있다고 이게 경매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근데 다른 거는 다막 그냥 손 놔비는데 묘지는 꼭 사러 옵니다. 대부분 사러 옵니다. 아시겠죠? 집안에 좌우지간 사러 옵니다. 그래서 묘지 주인한테 매도도 한번 연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봅니다. 정도에 절반이 떨어진 이 펜션입니다. 숙박시설. 있는데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리조트 형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 지분이건 별 문제 없어요. 도로변에 지분이고 땅도 120평 있고 이랬는데 요거는 리조트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 전환 하셔가지고 리조트하고 호흡 마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막 낙찰 받고 덜렁 아 내가 요거는 내원점만 쓴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그렇대요. 자 그림 보세요. 좀 리조트 형식이죠 지금 보니까. 그죠? 하나 사는 거죠. 그럼 이게 공동으로 무엇이 운영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세세한 사항을 이런데 어느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미리 물어보고 접근해야 되겠다 보이시고요. 자 그다음 봅니다. 엊그제 신문에 대천항에서 자 봅니다. 저도 자주 가거든요. 한 번씩 가거든요. 서해안 대천항에서 원산도 갈라 그러면요. 지금은 일일이 간대요. 이렇게 일일이 간대요. 알겠죠? 자 우리 이게 고성에서 옛날에 막기라고 했어요. 막기 동해면 갈라 그러면 옛날에 다리 없을 때는 저 그제도 통영 둘러서 갔습니다. 2시간 걸려서. 지금 어떻습니까? 다리로 싹 지나가면 1분 만에 갚이죠? 그거 똑같아요. 자, 다시요. 여기서 이리리 가지고 여기 갑니다. 원산도까지. 안면도 지나서 이리 갑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연말에 이게 개통이 된대요. 해저 터널이. 그러면 좋다 나쁘다 이게. 원산도, 안면도가 더 힘이 나겠죠? 그래야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 그런 이야기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보령의 해저 터널이 머더 축제에는 대천항서 안면도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섬 땅값 10배 뛰는 등 기대감이 상승하고 우짜자. 자, 그러면은 미리 이런 거를 사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거 보면은 이렇게 입야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 요거는 바로 원산도 아마 요거 같아요. 요 놓은 거는 여기 삽시동가 놓은 거 같고 그쪽에 원산도 이렇게 쭉 있더라고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챙겨 보시라고. 자 원산도 봅니다. 이거는 자 1인 3이죠. 이거 낙찰 받고 약 900평 800만 원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 직기입니까? 국가 빌린 거죠? 자, 들 전화 왔어요. 원장님, 어령의 땅이, 지금 뭐, 70만 나왔는데, 한 1000평대 70만 나왔대요. 이야, 진짜 공매 싸네요, 전화 왔더라. 그래서 내가 봤어. 혹시 그, 임대하야 되나? 임대. 내가 아닙니다. 임대하고, 자, 밑에 보세요. 밑에 거는 이 매가, 매가. 매가하고 임대하고,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초본기는 할수 없어요. 그죠? 눈에 붙어 안 들어옵니다. 땅이 저기, 저기 지금 보기엔 960평이, 800만 원 깨네 싸게 놓았네. 알겠어요? 아닙니다. 임대다. 찾아보시고, 원산도에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교동도. 그죠? 교동도에 공매로 하나 놓고, 하나 나왔는데, 강의를 하려고 어디 또 보니까 취소돼 버렸어, 취소. 취소가 뭡니까, 이거? 이 똑같은 게 취소돼 버렸어. 체납자가 갖고, 소프트마피더만. 알겠죠? 일부 갔든지 좌우지간 세무사하고 일일이 해가지고, 일단 좀 봐주셔서 해갖고, 일단 들어가두면, 또 다음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교동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안마도 있는데, 자, 물어봅니다. 영광군의 1000제곱미터가 넘는다. 290만이다. 그럼 뭐가 퍼뜩생각합니까 지금? 알겠죠? 농지정부가 생각납니다. 그럼 이런 게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빠져잡고 농지정부가 5년 있어야 농지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줍니다. 알겠죠? 주는 거고 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돈이 한 3억 있어. 근데 농지정부가 없어. 그런데 우리 수강생의 예쁜 아줌매는 돈은 별로 없어. 없는데 농지정부가 있어. 하원의 원장님이 하도 돈좀 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자, 수강생 둘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게 아니고. 한 사람은 3억이 있고, 농지부 없고. 한 사람은 돈은 제로고, 농지부 있고. 남녀가 63살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경매를 배웠는데, 9억짜리 한 3억에 낙찰 받으면 한 300만 나온다는데, 당신은 농지부 없고, 나는 또 농지부가 있고, 당신은 3억 있고, 나는 돈이 또 제로고. 서로 합치려면은 월 300만 원 주고, 평생 120살까지 준다니까 어떠서? 자, 3억 은행에 몇개 남어?
지금 1%거든요. 3억 몇개 나오면 1년에 300만 줍니다. 근데 월300 준대요. 그럼 좋은 거죠? 그럼 합쳐야 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언제 그렇게 그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농지연금을 5년을 만들어야 되겠다. 노후를 대비해서. 할수 있겠죠? 이런 거 사도 되고, 빌려도 됩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짜리 많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주로 섬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섬에 대해서 보는 거, 이런 걸 했는데, 특히 앞으로 이 자료를 잘가 있다가 뭐를 보나 그러면요. 이 자료. 아까 주소 있죠, 주소. 요거, 특히 요거. 여기 보면 주소 다 해놨어요. 그죠? 주소 다 해놨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섬을 한 번씩, 이건 한 달에 한번 정도, 내지 석 달에 한번 정도 한 번씩 보세요. 보면은 뭐가 하나 딱 튀는 게 있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공매인데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아까 뭐 1,000원짜리 공시가에 여러 전평 막 2,000평 있는 산이 나왔는데 1차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좋은 거는. 그럼 그때 자기가 딱 봤는데 요동이 딱 걸려서 맞춰 받았어. 평당 한 3,000원에 받았는데 중요소 하니까 평당 3만 원이래. 그죠? 만 평을 여러 평당 뭐 1,000원 해갖고 만 평을 한 1,000만 원이 받았는데 중개업소 가니까 그 1,000원짜리 어딨노, 저 산이. 5만 원, 10만 원이지. 그러면은 막 10배, 20배 됩니다. 그런 산들이 많아요. 신권 1차에서, 산은 1차에서 놓은 맞습니다. 자, 그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씩 보시고, 자, 울릉도 크면은 맨날 경부 어디, 물어본다고 경부 어디요? 울릉도 주소. 경부 울릉군. 해가지고 앞으로 4년 뒤에 공항이 들어오고 땅값이 뛸것 같으니까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놨자고. 할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월요일 날 다음 해야 되는데, 월요일 강의가 없습니다. 제가 공유 협회에 다음 시간 강의를 해야 되네. 입찰 때. 꼭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 주는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하루만 화요일 합니다. 월요일 아니고. 이해가죠?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일 앞에 계신 분은 차례 경례 누워 갑니다. 화요일 영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온라인반은 다음 주 수요일 밤 12시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천천히 보셔도 되고 두 번, 세번 반복해 보셔도 되고요. 특히 우리 여기 앞에 학원 오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하세요. 얼굴 눈두랑 찍었으니까 오늘 찍었으니까 온라인 신청하셔가지고 집에서 많이 보시고 저하고 통화를 많이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입찰 같은 거 응원하시면 돼요. 자, 수고했습니다. 잘 들어가십시오. 특히 여수 오신 분 고생했습니다. 멀리서 오신다고. 창녕도 마찬가지고. 안녕.